외박 가능하세요? 네? 양띠예요. 네, 양띠거든요. 저 양띠예요.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, 양띠면. 담배 얼마나 펴요? 말해봐요.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? 뉴욕. 귀엽네. 카와이하네, 진짜. 오. 여행 가는 거 좋아하면은 제가 거기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. 홍콩이라고. 거기는 저기 여권 없이 보내줄 수 있거든요. 왕복으로. 무비자로 보내줄 수 있어요. 일단은 걸어보세요. 일단 걸어서 통화 한번 해보고 그냥 뭐 편하게 면상 안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블라인드 랜선 소개팅이에요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진짜 서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좀 물어볼게요. 그래서 사진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. 방송에서 절대 공개 안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면 돼요. 알겠죠? 자, 어렵게 생각하실 거고 진짜 정말 편하게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전화 좀 해주세요. 여성분들 진짜로 편하게 생각하고 전화해주세요. 바로 차단할게.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셔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. 진짜로 다른 거 없습니다. 예,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. 예, 선택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. 여보세요? 네.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러우면 제가 좀 뒤로 갈게요. 예, 좀 뒤로 갈 테니까 예,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형 사랑해요. 아, 씨발 이러지 말라고. 형 사랑해요. 차단. 꺼져. 자, 좀 더 기다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꼬꼬까까. 받아볼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어디 사는 몇 살인지. 저 서울 사는 27살이요. 전화를 그래도 주신 이유가 제가 불쌍해서 전화하셨나요? 아무도 안 걸어서? 약간 그런 게 크신 건가 해서. 잘 보고 있어요, 평소에. 그래요? 하나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. 네. 예, 그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. 스피커폰 해놓으셨어요? 네. 죄송한데 그 무선 이어폰 없나요? 에어팟이나 뭐 버즈 같은 거 안 끼시나 보네. 아, 에반데. 간단하게 물어볼게요. 제 이름이 뭐예요? 모르세요? 낯을 많이 가리시나 보네. 코트 FC. 네, 처음은 좀 가려요. 내 다음 남친 시킨잖아. 아프리카 자주 보세요? 네. 아니 말을 자꾸 뜸들여. 여기 자꾸 생각하고 왜 그?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아 이런 씨발 남자친구가 시켰네. 이런 개새끼. 꼬꼬까까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네 반갑습니다. 누가 시킨 거 아니죠? 아니 근데요. 아니 누가 시킨 거 아니? 예예 말씀하세요. 지금 코 막고 토가 죽이거든요. 코를 막고 있다고요? 네. 왜 코를 막으세요? 아주 그 컨셉이에요. 죄송해요.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? 저는 여기 서울에 사는 27살이에요. 만약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대답을 하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거짓이 섞이거나 그러면은 아주 씨발 천벌을 받을 거예요. 당신 알겠죠? 결혼하신 분 아니죠? 기혼자 아니죠? 기혼주의자냐고요? 기혼자냐고요? 기혼자. 왜 코 막으면서 귀도 같이 막으셨나요? 귀에 뭘 한 글자 뭘 박으셨나? 뭐요? 촛 박았냐고요? 아니 못 귀에 못을 박았나 해가지고요. 예. 무슨 일 하세요? 저 그냥 사무직. 예. 네. 알겠어요. 그 사무직이시고 그 저 수고하십시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서울 사는 32살이요. 서울 사는 32살. 반가워요. 네. 저랑 나이 차이 2살 차이 나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저 궁합 맞는 그 띠를 봤는데 저는 토끼띠거든요. 네. 띠가 어떻게 되세요? 저 키 작은데요. 60대 초반이에요. 저기 오늘 다들 단체로 귀에다 한 글자 뭘 박으셨나 오늘 저기 키 말고
띠요, 띠. 아, 귓구멍이 지방이 끼어서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, 저 뱀띠예요. 뱀띠. 사실 저는 좀 그 지쳐 있었어요.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대 초중반의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. 이 만나면서 저는 사실 단점이 뭐였냐면 말이 안 통해요.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지식보다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랑 만나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. 근데 참 지혜로우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걸 되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과도하게 솔직해 그래서 때로 손해보는 형이긴 한데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본인의 솔직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네. 그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. 그 외박 가능하세요? 네? 외박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. 그건 좀 힘들어요. 아 외박은 잘 안 하시고요? 네네네. 아이고 좋은 예, 그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예, 예. 그래. 아무튼, 좋은 남자 만나세요. 예, 예, 예. 안 맞아, 안 맞아. 아니, 외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, 좀 깝깝해. 아, 여보세요? 잠시만요. 네. 왜 전화를 끊으시지? 네, 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목소리가 되게 소녀 같으시네. 아주 왜소하실 것 같은데,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 160이요. 160. 어디 살아요? 저 경남 살아요. 경상남도요? 네. 뒤지게 멀지 않나요? 아, 좀 많이 멀어요. 몇 살이세요? 20살이요. 20살. 아니, 20살이면은 사실 이게 좀 그 컨텐츠 제목을 바꾸긴 했는데 원래 그 친부감 컨테스트였어. 친부감 찾기. 근데 이제 좀 랜선 소개팅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, 그래. 근데 네. 내가 몇 살인 줄 아니, 너? 좀 있으시지 않아요? 몇 살 같은데? 30살? 아, 30살? 네. 맞아, 30살이야. 아, 맞아요? 되게 눈썰미 좋네. 근데 10살 차이는 좀 에바지 않아? 님이랑 하는 거예요? 님이랑 하는 거예요? 아! 아, 코코카카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 좀 전에 전화했다가 끊어졌거든요. 예, 왜 끊으셨어요? 아니, 갑자기 채팅에 막 이모다 이모다 막 올라오길래 너무 웃겨가지고요. 몇 살이신데요? 저 양띠요. 양띠요? 몇 살이냐고요? 양띠예요. 몇 살인지 얘기해 주세요. 괜찮아요. 양띠인 게 뭐... 아니, 아까 계속 띠를 궁금해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양띠거든요. 예, 양띠는 저랑 굉장히 잘 맞아요. 토끼띠랑 거의 뭐 찰떡궁합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 양띠예요. 양띠니까 뭐 몇 살이시냐고요?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, 양띠면. 아니, 그냥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왜 자기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한 겁니까? 아니잖아요. 예, 저 띠, 그러니까 양띠라는 거 굉장히... 아니, 양띠라니까요. 아, 42살이세요? 예, 저랑 나이가 좀 차이가 8살 차이가 나는데. 그래 42살이신데 아직 미혼이신가요? 42살이면 8살 차이 나요? 예, 저 34살인데요. 아, 34이에요? 그럼 제가 몇 살인 줄 아셨어요? 한 28? 다들 그렇게 보죠. 네. 네. 얼굴이 둥글해 가지고 코트 F10기. 44살이시면 결혼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? 아니 근데 양띠면 42살이요?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요? 아니 나이를 자꾸 이상하게 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세요.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그냥 양띠라니까요. 저보다 어릴 것 같지는 않아요. 이 성대도 노화가 되거든요. 40대의 소리예요. 30대인 척하고 싶은 40대의 목소리예요. 제가 정말 독감이 걸렸거든요. 독이 많이 바짝 오르신 것 같은데. 네.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독감 걸렸다는 소식. 네, 알겠습니다. 전화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. 코코카카. 여보세요. 죄송한데 전 주선자가 아닌데요. 주선자 아닌 거 아는데요.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? 대전이요. 대전이면 몇 살이라고요? 28이요. 무슨 일이에요? 미용하고 있어요. 미용이요? 네. 미용하다 보면은 제가 이번에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글이 있는데 덤남이라고.
저 그때 방송 보고 있었거든요. 어, 그거 진짜 있는 거야?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거의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덮어요. 아, 진짜? 왜냐면은 좀 빨리 해야 할 때는 물을 세게 하면 무조건 얼굴에 튀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다 덮어요. 아,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? 작년 9월? 9월 달에?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 큰 그런 이상형은 없고 그냥 좀 재밌는 사람? 너무 답답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아, 미용실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. 미용실 가면은 사실 좀 찐따들이 보통 그런 행동을 하는데 나도 그렇지는 네. 않거든. 저는 밖에 나가서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하고 난 남의 눈치 크게 안 보거든. 안 보는데 전에 한번 미용실 갔는데 그냥 그 머리를 감겨주는데 너무 뜨거운 물인데 내가 머리 대가리가 샤브샤브 되는 줄 알고 진짜 뜨겁단 말도 못하고 예전에 한번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지금은 절대 안 그러고 근데 이상형을 이렇게 말 잘하는 남자라고 하는데 말 잘하고 뭐 재밌는 남자 근데 그거 딱 100% 저거든요? 쉬는 날은 어때요? 쉬는 날은 언제 쉴 수 있어요? 보통 한 달에 기본 4번이고요. 이제 월차를 쉴 수 있어요. 근데 일주일에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연애할 시간이 조금 저기할 텐데 그럼 이 미용 일을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, 본인은? 아직 그렇게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나 지금 카톡 보냈어요. 뭐 사진 좀 보내주고 내가 그 다음에 뭐 저 네.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. 안녕. 안녕. 귀엽네. 28인데 어떡할까? 카와이하네 진짜. 뭐 누구 닮았는데? 그 누구 닮았냐면 그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조선족 여성분 했던 그 수지? 예, 수지 양을 좀 닮았네요. 네. 예, 이수지 양을 좀 닮았는데, 굉장히 무쌍에다가 되게 귀엽게 생기셨네. 그리고 머리도 확실히 미용하는 사람이라 그런지, 약간 그 연보라빛을 살짝 띄면서, 너무, 네, 너무 귀엽네. 이제. 꾸꾸까까. 여보세요? 네요. 아니 왜 전화하셨어요? 네. 아니 이미 대전녀랑 이미 끝나버렸어요. 끝났다고요? 대전에 사시는 네. 여성분이랑 매칭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멀어가지고. 네. 예, 이분이랑 이제 끝나버려가지고. 저는 기회가 있잖아요. 어디 사시는데요? 저 평택이요. 몇 살이시고요? 24살이요. 24살. 24살이면 저랑 10살 차이 나는데. 괜찮을까요? 네. 저 오빠 오래 봤으니까요. 근데 왜 전화를 왜 이제서야 한 거예요? 최근까지 남사친구 있었는데 헤어졌거든요.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? 선사 한 2주? 2주면은 그 상처도 안 아물고 지금 피 질질 흘리고 있을 그럴 지금 상태 아닌가요? 아니 상처의 상태가 좀 레어 아닌가요? 네. 제가 차가지고 저는 미련이 없거든요. 아, 왜 차셨어요? 그냥 재미가 없어서 만나보니까 아니 저기 24살에 할 말은 아니다. 왜냐면 아니 무슨 그 조코딩들 그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 24살에 만나는데 야 아니 존나 노잼이다 꺼져 이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남자를 재미로 만납니까? 아니 성격이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도 약간 오빠처럼 집돌이거든요. 그럼 나랑 안 맞을 텐데. 여행 가는 거 좋아하면은 제가 거기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. 홍콩이라고. 예, 거기는 저기 여권 없이 보내줄 수 있거든요. 왕복으로. 무비자로 보내줄 괜찮네요. 수 있어요. 네, 괜찮아요. 거기 말고는 제가 뭐 어디 네. 같이 갔다 오고 하기가 아니, 근데... 힘든데.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? 오빠한테요? 네. 없죠? 네.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. 보통 이런 경우는 존망하더라고요. 네. 끊을게요. 여보세요? 아, 왜 전화하셨어요? 오빠 그거 방송했잖아요. 랜선 소개팅? 아 이거 저랑 하는 거예요. 그니까요. 몇 살이고 어디 사세요? 26살이고요. 네. 인천 살아요.
Oh shit, holy shit, what the fuck? 진짜로? 아 진짜 인천 살아요? 저 청라 자주 갔어요. 왜요? 거기 애견 카페도 많고 그렇잖아요.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있나요? 네, 두 마리. 웰시코기랑 말티즈요. 웰시코기는 이 저기 이중모라서 굉장히 털 빠짐이 되게 심해요. 맞아요. 저 애견 미용이에요. 아, 애견 미용. 네. 그러면 저 언제 쉬어요? 학원 다녀요. 아,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? 3급 땄고 이제 2급 딸 차례예요. 목소리가 조금 약간 톤이 하루에 말레 한두 갑 정도 그냥 때리실 것 같은데. 네, 오빠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해요? 아니, 내 느낌이 그래요, 느낌이. 아니에요. 담배 얼마나 펴요? 말해봐요. 한 갑이요. 에이란 씨. 아, 야, 오빠 왜 그래? 오빠도 담배 폈으면서. 아니, 애견 미용한다는 사람이 담배를 그렇게 피면은 손에 네. 그 니코틴이랑 타르가 묻어가지고 그 사람도 지나가면은 그 담배 냄새가 뒤지긴 하는데 그 안 그래도 애들은 맨날 강아지들은 손 소독해요. 손을 소독해도 그 냄새는 빠지질 않아요. 하루에 한 갑 필 정도면 이 사람아. 그럼 강아지 아, 얼마나 후각이 얼마나 예민한 게 강아지인데 그거 강아지들이 말을 못해서 저기 하지 사람이면은 아 조금밖에 안 펴요. 조금밖에 안 펴요. 오빠 미용 왜 그래요, 미용사도 담배 그렇게 피고 사람 머리 맞아. 아 자기야. 아이씨, 손 씻고요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오빠, 예? 손 맨날 닦아요. 그리고 그래? 장갑 끼고 해요, 장갑. 그래요? 라텍스 장갑 끼고 해요.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뭐한데 그 장난하는 게 아니라 네. 그쪽 좀 멍청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있어요. 저요? 예. 무슨 소리세요? 제가 약간 아닌데요?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? 뉴욕. 그러면은 그 몸에 문신이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. 하반신에 문신이 하반... 있나요? 네. 직경 5cm 이상이 되나요? 네. 혹시 뭐 잉어 한 마리가 살고 있나요? 허벅지에? 아 그런 건 아니요. 안 보이는 데 있어요. 어디? 옷 입으면 안 보여요. 허리. 허리에? 네. 허리 혹시 그 날개가 있으세요? 아니요. 아 그건 아니시고. 네. 근데 뭐 사실 뭐 문신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거긴 해요. 꼬꼬까까. 예, 여보세요? 죄송해요. 너무 코맹맹이 소리가 나가지고. 아까 그 아줌마죠?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? 아니, 제가 아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는데. 뭔데요? 아, 제가 정말 오랜만에 코트님 방송을 봤는데. 네네. 제가 코트님 정말 좋아하거든요? 네. 근데 정말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. 왜 캠 각도를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건지 얼굴이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? 그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예, 예, 좀 뒤로 얼굴을 아 예예 또 인신공격 다 하셨어요?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. 예 바로 차단도 드릴게요.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도 약간 오빠처럼 집돌이거든요. 나랑 안 맞을 텐데. 여행 가는 거 좋아하면은 제가 거기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. 홍콩이라고. 예, 거기는 저기 여권 없이 보내줄 수 있거든요. 왕복으로 무비자로 보내줄 수 있어요.